우리가 지갑을 갖고 다니잖아요. 네. 지갑이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. 그죠? 그렇죠, 그렇죠. 뭐 거기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라든지 안 넣고 다니면 안 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. 이걸 넣고 다니면 복이 들어온다. 아니면 뭐 이게 들고 있으면 복이 나간다. 그렇죠. 그런 것들. 그런 게 있어요? 있죠, 있죠. 우리가 보통 지갑이 무슨 색이에요? 검정. 그렇죠. 빨간.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? 사장님. 모르죠. 한 대 알았으면 물어봤겠어? 표정, 아무 표정. 그 표정 뭡니까?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구독자 여러분에게. 이거 한쪽으로 좀 오실래요? 아, 내가 모르지. 내가 어떻게 하냐고. 검은색은 눈에 튀지, 그러니까 눈에 튀, 잘 안 튀잖아요, 우리가 검은색은. 왜 검은색을 들고 다니냐. 눈에, 내 복을 안 뺏기기 위해서. 근데, 운기가, 처져 있는 사람들은 빨간색이나 밝은색을 들고 다니면은 좋아요. 운기가 안 좋은 사람들은 밝은색의 지갑을 들고 다니면 좋고요. 내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. 그러면 검은색을 들고 다니면 눈에 잘 튀지 않으니까 내 복을 안 뺏긴다. 그렇게 해서 그런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. 왜 검은색인지 알겠죠? 사장님? 저는 빨간색입니다. 검은색으로 바꾸세요. 내가 그 돈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. 그 복 다 가져가겠어. 지갑 속에 넣어 다니면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 아버지 사진. 그리고 찢어진 돈. 찢어진 뭐라고? 돈. 돈? 왜 우리 보통 보면 2달러 들고 있으면 2달러 들고 있으면은 뭐 복이 들어온대갖고 왜 막 넣어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찢어져 있는 돈은 오히려 나한테는 안 좋아요. 그래서 빳빳한 새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아서 좀 해놓고 또 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왜 증명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오래된 사진은 빼놓는 게 좋고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적. 부적? 오래된 거. 오래된 부적. 사람들이 겹쳐서 많이 놓거든요. 그 오래된 부적은 조금 소각을 시키는 게 좋아요. 소각을 시키는 시간대가 있어요. 그거는 화영궁에게 문의를 주세요. 아, 왜 자꾸 웃으세요? 깨알 홍보하는데. 네. 낡은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건 별로 좋지가 않으세요. 그러니까 낡은 지갑은 교체를 좀 하시고 내 운기가 좀 처져 있다. 그러면은 또 생기복동 나를 가려서 지갑 사는 그 색상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한테 맞는 색깔이 있단 말이지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또 하영궁에게. 그렇게 하면 좋고 넣어 다니면 좋은 것들은 없어요. 돈 많은 게 최고 아닙니까? 그죠? 아 그래요? 돈만 넣어놔라? 근데 좀 새 돈으로 조금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. 뭐 낡은 건 좀 버리고 새 돈으로 선물할 때도 우리가 돈 넣어서 주잖아. 그죠? 선물, 선물이 아니라 선물. 예. 그러지 마세요. 그러니까 그래도 경상도 사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욕하시는 분들 댓글 뭐 마음껏 하세요. 넣어 다니면 좋은 거는 좋다 안 좋다는 모르겠고 일단 내 운기가 떨어질 때는 색상이 밝은 지갑을 가지고 다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